자, 어제 선생님이 SN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확인 한번 하고 갑시다. SN이 무슨 뜻이라고요? 맨 앞에 초항에서부터 A 쭉 더해서 어디까지? A까지 얘가 나올 때까지 더합시다의 의미라고. 그런데 이 값이 주어지기를 3N 제곱에 마이너스 4N 플러스 1이라고 주었대요. 이럴 때 이 값을 구해보세요. 문제. 근데 저 값을 따지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A1인 거잖아. 그지? 2 집어넣으면 A3인 거고, 3 집어넣으면 A5, 쭉 해서 홀수번째 한글만 어디까지? 10을 집어넣으면 19번째까지인 거야. 이거 구해보세요. 문제. 이해했나요? 얘를 가지고 이렇게 구할 순 없어요. 그럼 얘를 구하려면 이 식에서 AN을 거쳐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자, 봐봐요. 어제 SN이 좋을 때 SN-1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A1으로부터 A2 더해서 어디까지? 얘가 나올 때까지 더하자의 키우라고. 그러면 이 식을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돼요. 단, 이 식을 쓰는 순간 N은 크거나 같다 1을 절대 잊지 마시라고. 여기다가 1을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식을 만드는 순간 무조건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에 문제를 많이 건다고. 그러면 거기서 위에서 아래 빼면 돼요. 빼시면 이게 다 지워져요. 그럼 얘만 남는다고요. 이게 우리 AN과는 방법이라고. 맞아? 뺍니다. 그럼 3N 제곱 지워지겠지? 마이너스 4N도 지워지고 플러스를 다 지워져. 그럼 여기서 뭐가 남아? 6N 플러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7 요만큼 남는다. 단, 이 식에는 반드시 여기서부터 적용받는 식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 식에다가 1을 못 집어넣습니다. 얘를 써먹었기 때문에. 중요한 말이야. 그래서 얘는 이 식은 2 집어넣어서 A2 A3 이런 거 구할 수 있어. 하지만 A1은 못 구하니까 따로 구하자. A1은 뭐랑 같다? S1과 같다.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어라. 그럼 얘 1 집어넣어 얼마 나와? 0. 0 아니야? 0은 S1 무슨 뜻이야? 1항만 더해라. A1 첫 번째야. 같은 말 아니야? 같은 말이겠지. 그러니까 얘를 식을 쓰되 요말 때문에, 다시 말하면 얘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었기 때문에 절대 여기다 1을 집어넣을 수 없어요. 얘를 써먹었기 때문에. 영어함을 들어봤어요? 영어가 없다고.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한 거고, 이걸 만들고 나시면 여기다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구할 수 있지만 1 집어넣어서 A1은 못 구하신다고요. 됐어, 여기까지? 근데 혹시나 하고 여기다 1을 집어넣어봤어요? 여기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초항이 안 맞는 거야. 내 말 이해돼? 초항이 0인 거고, 2 집어넣으니까 5가 되는 거고, 3 집어넣으니까 11 되는 거고, 4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 17 되는 거고, 이렇게 진행을 해. 등짝 소리야? 아니야. 초항부터가 규칙이 안 맞아.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란 말은 맞는 거야. 하지만 얘가 등차냐 물어보면 아니다라고 해야 돼. 이게 안 맞지. 그럼 이 문제도 여기에 걸려있는 거. 얘 조심해라. 뭔 말 알아들어요? 그래서 얘는 0입니다. 30은 얼마 나와요? 11. 그럼 얘는 얼마일까? 그 다음부터 등차가 유지가 되거든. 초항부터 아니니까. 등차가 6자리야. 그럼 얘는 몇 칸 건너뛰었어? 두 칸. 그럼 얼마 더 해야 돼? 12. 얘는 아마 23일 거라. 그럼 나머지 이만큼은 등차술이 될까? 네. 되겠네. 초항이 얼마? 11. 항이 몇 개? 9개. 공차가 얼마? 12. 12를 이용해서 합을 구하면 되는 거라고, 따로. 얘는 할 필요가 없는 거지, 0이니까 어차피. 그래서 등차의 합공식 2분의 n의 2a 더하기 n-1d를 해서 구하시면 답입니다. 아마 다음 강의 8강을 배우시고 나면 요 풀이법을 내가 다른 풀이법을 좀 쓸 거야. 이렇게 직접 계산하지 않고 뭔가 시그마라는 이 기호를 이용해서 따로따로 풉니다. 이따가는 그거에 대한 살짝 맛만 좀 봅시다. 많이 늦었네? 네? 많이 늦었어. 강제 좀 따지 가서.
예, 돼요? 100이에요. SN-1이면 얘가 나올 때까지 더하자니까 1부터 무조건 N-1번째까지 더하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에 바꿔치기 한 거죠. 바꿔 쓴 거예요. 그치, N 대신에 N-1을 쓴 거야. 그럼 여기도 N 대신에 N-1을 쓴 거고. 그럼 SN 값의 의미는 무조건 초항에서부터 얘가 나올 때까지 더합시다가 기호라고. 그럼 얘의 기호는 초항에서부터 여기까지 더합시다가 기호가 되는 거고. 그래서 위에 반을 빼면 얘만 남으니까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구하겠다. 그러니까 SN이 주어질 때 AN을 구하는 방법인 거야. 알아들었나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얘기해요. 예. 2분의 NN 2A 플러스 N-1 이 항이 9개니까 N-1D 등짝이니까 A1이 왜 0이냐? A1 값은 여기서 못 구하니까 S1 값 못 구하겠다. 그러니까 1 집어넣어. 1 집어넣으면 0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얘가 초항이 따로 있는 거고 여기서 못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풀 때는 초항은 여기서 못 구해볼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내가 나중에 이제 변형이 막 되고 하다 보면 이 자리를 내가 이렇게 바꿨을 수도 있어 혹시 모르면 나중에. 그럼 이렇게 바꿔쓰는 순간 N은 3부터 집어넣는 거야. 0을 못 집어넣으니까, 0이 안 되니까, 0항이라고 하는 게 없으니까. 알아듣는 거야? 논리싸움이야. 논리싸움이고 이런 걸 여기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무조건은 아니야. 그냥 어제부터 내가 내게 해준 건 기본 베이스를 잡아주고 있는 거라고. 대신에 수열은 일정의 기출성이 움직이는 거니까 나머지 계산은 판단 아래 하는 거야. 자기 판단 아래. 단, 자주 나오는 몇 가지만 내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동진아? 예? 아픔해? 아니요. 28번. 자, AN부터 지금 문제를 보시면 등차 등빈만이 없는 거야. 요 식은 아무거나 다 되는 거야, 당연히. SN값 응시식 자체가. 봐봐. 자, 첫째 항부터 SN까지의 그 N항과 사도의 SN이라고 하자. 이런 식이 주어져 있다. 그렇다면 AT는 얼마냐? 이 문제가. 이 AN은 SN에서 SN-5를 빼시는 나옵니다. 맞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을 이해해봐. 얘는 초항부터 N1번째까지 더해라. 얘는 처음부터 N-1번째까지 더해라. 뺐어. 그럼 뭐 남아? AN. 그리고 이거라. 그런데 이렇대더라. 얘를 바꿔치게 되지. 루트 SN제곱 마이너스 루트 N-1제곱. 문제 있어요? 얘를 인수분해 할까요? 괜찮아요? 네. 그러면 얘랑 얘랑 약분되나요? 합이니까요. 근데 0이 아니라 보장이 있나요? 고등학교 수업을 약분하면 무조건 0이 아니라 보장을 해줘야 돼. 얘 0이 아니라 보장 돼? 어떻게 돼? 민재 얘기해봐. 수열 자체에 전부 다 양수라면서 싹 더하면 이게 무조건 양수겠지. 그럼 절대 음수가 안 된다고. 그러니 0이 아니라 보장을 받은 거고 약분이 가능한 거야. 얘 사소한 약분도 막 그냥 하면 안 돼. 전부 다 답이 다 빠져버려. 그럼 얘가 얼마나 얘기야? 1. 루트 SN에서 루트 SN-1을 뺐더니 1 나오더라. 이 말인가? 이해됐나요? 이해됐냐고요? 뭐가 이해 안 됐는데요? 왜 이게 뭐 얘랑 얘랑 약분하면 없어지고 1 되면 0 나와요? 그러면? 얘 1 아니에요? 됐어요?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나 AN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SN은 무슨 뜻이야? 1항부터 N제가 더하자야. 얘는 1항부터 N-1제가 더하자고. 그렇다고 루트 안에다가 다 전개할 거야 이거를? 그러니까 얘야 원래 생각이야. 루트 안에다가 A1 더하기 A2 더하기 AN 요게 의미야 원래는.
얘도 마찬가지고 이거 루트 n에다가 a1으로부터 어디가 더해요? n-까지 더합시다가 음이라고. 그렇다고 이걸 갖고 계산할 수 있냐고. 나 목적 an 구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식을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 보인다고. 그래서 n-1이 있는 순간 얘네가 1을 못 집어넣게 이미 써있어 이게. 그지? 2 집어넣어. 그거는 방법이야. s n2 마이너스 루트 s1은 1인가 보다. 루트 s3 마이너스 루트 s2는 2인가 보다. 자, 1인가 보다. 얘네 2 집어넣은 거야. 3 집어넣어. 루트 s4. 4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지? 루트 sn 마이너스 루트 sn 마이너스 1은 얼마다? 1이다. 싹 거해. 그럼 지워줘. 맞아? 그럼 얘만 남아. 얘랑 얘. 그러면 왼쪽이 루트 sn 마이너스 루트 s1만 남는데 싹 더하니까 얼마야? 야, 이거 떨어지는 거. 1일 때 하나, 두 개, 세 개, 몇 개 있어? 얘 얼만데? 써있잖아, 문제. 넘어가면. 루트 sn은 n인가 보다. sn제곱은? sn은 n제곱인가 보다. 다시 sn-1. 그럼 n-1제곱 되면서 빼! 그럼 뭐 남으니까? an 남으니까. 이해했나요? 빼니까 2n-1 된다. 단 n은 크거나 같다, 1을 놓치면 안 된다. 근데 물어보는 문제가 a 10 구하면서요. 그럼 a1을 구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10 집어넣어요. 아, 얼마? 19. 진행 한번 잘 봐봐. 되게 중요한 기출문제야. 수요일에. 어제도 얘기했지만 수요일에 기출문제는 어마어마합니다. 별별 게 다 있어요. 물론 요즘에 들어서 수요일이 좀 교과서 바뀌면서 이러면서 수능 시험지라든지 모 시험지가 수요일이 좀 약화된 건 사실이긴 한데 그래도 어려워요. 이런 실정이란 과정 전에 했던 몰라 느낌이 계산이 그냥 단순한 덧셈 뺄셈 계산이 아니라고요. 이해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런 문제 많아요. 뭐 이런 거 하나 해볼까? 34번. 동비가 R이 있는데 1보다 큰 등비 수열에 대해서. 그러니까 R이 1보다 크다 이거지. 근데 어떤 등비 수열이 있나 봐. 등비 수열 뭐지? 일정하게 쭉 곱해가는 거 맞아? 자, 이렇게 하자. 그런데 다음에 가하고 나란 조건을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해보세요. 이게 문제네. 근데 이거 보면 이거 R 아니야. R, R 아니야? 아, 얘가 A2 A1 곱하기 R이지. 얘는 R제곱 아니야? 아니야? 이거 더하세요. 이게 문제 요도네. 그러면 아, 이게 가나 이용해서 뭘 구해라. 공비 구해라. 이게 문제겠네. 됐니? 자, 첫 번째. 요게 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AN수이 있는데 이게 등비야. 근데 BN은 이걸 BN이라고 하자야. 그러니까 B1값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다 1 집어넣어서 A2제곱에서 A1제곱을 빼면 나온다야. 또 다른 수열을 하나 알려준 거야. 이 말 이해되고 있나요? B2를 구하고 싶으시면 A3의 제곱에서 A2제곱을 빼시면 뭐가 나오겠죠? 이게 두 번째 수열이고. 그러니까 수열은 두 개가 있는 거야. AN수열 하나, BN수열 하나. 근데 A는 등비가 되는 거고 BN은 전원식을 만족한다고 했고. 됐어요? 그래서 BN을 정리해봤더니 AN 플러스 1제곱에서 AN 제곱을 빼면 나온대요. 이건 뭐 의미상 파악한 거니까. 그런데 BN처럼 이런 일을 맞췄네. 그럼 아마 저기서 문제가 여기 문제 읽어보면 BN이랑 여기 문제 BN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인가에서 B를 끄집어내서 아마 A에 대한 정리 좀 해서 A가 뭔지를 찾아라, 분비가. 이게 문제 의도일 것 같은데. 문제 이해했나요? 볼까요? 자, 갑니다. BN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AN 플러스 1제곱에서 AN제곱 빼면 나오는데요. 근데 문제가 B2분의 B4가 4랍니다. B2 어떻게 구해요? 뭐요? A3의 제곱, 마이너스 A2제곱 아니에요? B4는요? 4 집어넣어봐야 되겠네. A5의 제곱에서 A4의 제곱을 빼야 되겠네. 그런데 A는 무슨 수열이죠? 등비 수열입니다. 얘 이리 곱할까? 문제 있어요? 바꿔치기 할까요? 초항 알아요? 몰라요. 이 값의 제곱인 거야. 제곱의 4승. 됐나요? 마이너스. 얘가 AR이거든. 제곱하니까 A제곱의 R제곱. 됐어요? 능. 얘가 AR4승이니까 A제곱의 R의 8승. 얘가 AR3승이니까 A제곱의 R의 6승. 됐어요? 문제 있어요? 네. 어디 가요?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 갈 때 얘가 등비라면서요. A, R, 제곱의 제곱. R을 왜 붙여? 공비가 있으니까요. A3는 이 A가 첫 번째 장이라고요. 초항. 그럼 A 세 번째 값은 A로부터 R 두 번 곱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얘가 AR이 되는 거. 제곱하니까 이건. 그러면 제곱이 다 채워줍니다. R 두 개를 싹 약분해버릴까? 4 R제곱 마이너스 1 이퀄 2 R가 뛰니까 R의 6승 마이너스 R의 4승 R제곱은 4승 묶었더니 R제곱 마이너스 1 얘는 0이 아니래. 써있지 문제? R 1보다 크다고. 그러면 R의 4승이 얼마야? 4 R제곱은 2겠네. 근데 모든 수열이 공비가 1보다 크다면서. 그럼 R 얼마야? 루트 2 더하기 루트 2가 뽑힌다. 자, 이런 건 계산이야, 계산. 자, 측정해라. 43번. 봐봐. 등비수 있대요. 초항이 얼마예요? 정훈아, 여길 봐야지. 어딜 봐? 공비는? 어제 등비 합공식 배웠지? 배웠지? SN, 어떻게 됐어?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다 라고 내가 증명해주지 않았어 어제? r-1분의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써도 문제가 있나요? 같은 식이죠? r이 1보다 크면 이게 나을 것 같고 이게 안 되면 이게 나을 것 같고 마이너스 안 만들고 뭐 그 정도? 같은 말이라고요. 왠지 뭐가 이상해요? 안 같아 보여요? 네, 맞아요. 아, 맞아요? 얘는 R이 1이 아닐 때입니다. R이 1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돼요. 뭘 안 돼요? R이 1 되면 공비가 1이라는 얘기니까 모든 항이 A라는 얘기 아니야? 네. 그럼 A를 몇 번 더 해야 되는데? M. 그 뭐라고 써야 돼? MA. 됐어요? 됐냐고요? SN 거 합시다. 1-r분의
초항 2분의 1,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작다 0.001 풀어라 n 구해라 얘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약분? 1쯤이 없어지나? 절대값 때문에 2분의 1의 n승만 남니? 작다 0.001 정공진 n 얼마야? n이요? 지민석 n 얼마야? 한 몇 차지가? 8인가? 10 얘가 얼마니? 1000분의 1 뒤집어 얘 n승은 크다 1000 같은 말이지? 10 n 얼마야? 10 얘 10승이 1024야 그 정도는 알아야 돼 아 등비 합공식 어제 다 증명했다 집에 가서 꼭 해보라고 얘기도 했고 이런 거 안 했다 좀 하려고 노력 좀 해라 응? 뭘? 네가 뭐 했는데? 봐봐 봐봐 이 처음 넓이가 얼마니? 16 어이없다 자기가 생각한 대답만 하는 거야 어떡하래? 4등분 하래? 빗금 칠하래? 얼마 칠했어 빗금을? 4 칠한 거지? 더하기 나눔 파트는 얼마야? 4분의 12 힘들다 남은 건 얼마야? 12 그렇게 방황해 16 아니야? 4를 4등분 그 나머지에 대해서 다시 4등분 한쪽 다시 4등분 한쪽 다시 4등분 한쪽 한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에 얼마를 곱한 거야? 4분의 1 더하기 이게 파란색 넓이 아니야? 이거 세 개 더한 거? 전체 나머지 12에 4분의 1 가져가겠다 문제 있어? 그럼 얼마 남았어? 12 곱하기 4분의 3이 남았겠지 아 4분의 가졌어 3을 남았겠지 다시 거기에 얼마 가져가? 또다시 4분의 1 이런 식이 반복 계속해서 그 맨 처음 고칠까? 12 곱하기 4분의 1 뭐였지 아까? 16 곱하기 4분의 1이었나? 네 처음에 얘가 살렸나? 네 따로 해? 따로 아닌데 따로 할 필요가 없네 그러면 얘를 따로 쓸까? 얘를 16 곱하기 4분의 1로 쓰고 여기 12를 16 곱하기 4분의 3이라고 쓸까? 여기 12도 16 곱하기 4분의 3 어때? 네? 네. 이런 식으로 몇 번 할 거야? 얘가 한 번째지? 얘가 두 번째하고 결과지? 얘가 세 번째지? 무슨 시월이야? 2 얼마씩 곱해가? 4분의 그럼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 4분의 16 곱하기 4분의 1에 4분의 3에 9승 맨 첫 번째 게 4분의 3이 없잖아 두 번째 게 한 개 있고 세 번째 게 두 개 있거든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야 초항이 얼만데? 12 아, 4 공비는? 4분의 3 4분의 3 1-r 분의 초항 1-4분의 3의 몇 승? 10승 답이야 이렇게 쓰면 돼 계산 더 하지 마 4분의 3 10승 어떻게 계산할래 저거 죽어 만약에 동진이가 나한테 4분의 3승에 10승만큼 돈을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때려 죽여버려야 돼 이런 거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식을 전부 다 쓰면 안 돼 규칙을 잡아야 되니까
뭐 얼마에 몇, 얼마, 이거에 몇 분의 몇, 이렇게 쓴다고. 전경 안 보여. 이론이 안 돼요. 4분의 3의 10승은 이론이 안 되지. 얘가 일이 안 되는데. 네. 너한테 내가 이거 준다고 그러면 너 되게 감사할지 몰라. 이게 수열 시작이야, 이런 게. 살짝. 펴! 여기. 자, 오늘 돈 얘기 좀 하자. 근데 여기 수업을 좀 해보면 애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참고로, 애우지 마. 가끔에 애들 보니까 이 공식을 애우시는 분들이 있던데, 애우는 거 아니야. 그냥 몇 가지 관련 그냥 해놓은 거 기본적인 몇 개 써준 거지 무조건 저렇게 나오지 않아 시험에. 자, 돈 치네요? 돈 치네요? 회사 돈 좋아하죠? 네. 사랑하죠? 누굴? 돈 있는 남자를? 아니에요? 좋아하면서. 야, 너 돈 많다고 하면 싫어할 거야? 평소에는 되게 멋있고 괜찮고 매너 있고 저 남자 괜찮은데 돈 많다고 그래. 아 싫어. 뭐 이래? 그렇지 않을 거 아니야. 더 좋겠지. 그치? 근데 입에 뭐 있나 봐? 입 없어? 아예 봐. 아예 봐. 삼켜 빨리. 삼켜. 하나, 둘, 셋! 눈 삼켜줘요. 물 먹여줘? 야, 봐봐. 만약에 우리 현서가 친구가 되게 많아. 친구가 지금 핸드폰에 한 280명 정도 있어. 혜선이가 250명 정도가 있고. 둘 합치면 의림여 좀 다 합친 거야. 그치? 근데 현서가 친구한테 10만원씩 빌려. 야, 민재 나 급해. 10만원 빌려줘. 시애한테 10만원 빌려. 100명한테 빌려. 얼마야? 1000만원이야? 100만원. 100만원이야? 1인당 10만원 빌렸는데? 1000만원이야? 은행에 갔다 말아. 안 급했어, 사실. 두 달 지났어. 뭐가 붙어? 이자. 타자. 1022만원이 된 거야. 그럼 내일 민재한테 10만원 줘. 아, 고마워. 시인 10만원 줘. 그럼 제가 연락을 했어. 22만원. 이게 최고의 방법이야, 돈 버는데. 단점이 있어. 뭐가 필요해? 친구가 무지 많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가 터진 게 뭐야? 다단계. 다단계가 이론을 피면 되게 맞는 말이야. 인구가 무한정이다. 근데 누군가는 인구가 끊겨.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끊기는 다단계인 거야. 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민지가 얘한테 돈 빌려줄 때 10만 원만 줬어. 근데 10만 원 받으면 바보야 아니야? 바보야. 그럼 무조건 뭘 받아야 돼? 이자. 이자를 받아요. 그럼 이자라고 하는 건 재테크야? 돈을 불기 위함이야? 이자는? 아니야. 이자는 자동으로 붙는 돈이야. 그냥 가장 멍청한 짓이 민서이가 10억을 벌었어. 근데 누가 훔쳐갈까봐 땅 파묻고 거기다 묻어놨네, 10억을? 가장 멍청한 짓이지. 10년이 지났어. 뭐해? 그 돈 10억일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가 붙겠지. 내 말 이해되나? 그러니까 모든 돈은 어디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은행. 근데 이자라고 하는 건 나만 붙는 게 아니야. 얘도 붙어. 얘도 붙어. 그러니까 이자가 돈벌이용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수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돈 얘기할 때 난 기본적인 돈 얘기만 할 거야. 나중에 경제학과 같은 데 가시면 허건날 이 집까지 하십니다. 자, 내가 돈을 매달 은행에 집어넣을 거야. 현재 잘 봐. 나 지금도 문제 나오면 그려서 풀어. 이 그림만 그릴 줄 알면 돼. 오케이? 현재 내가 은행에다가 2천만 원을 집어넣어. 2천만 원이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네. 모르겠지? 그런 돈을 만져본 적이 없어서. 네. 2천만 원이면 8승이야, 7승이야? 8승. 8승. 왜요? 왜요?
7승 있네. 하나, 7승이야. 2억대 뺐어. 7승 맞지? 네. 니 돈 내가 넣어놔. 자, 1년 후에 이자를 주의했어, 은행에서. 2년이 되고, 3년이 되고 해서, 은행에 넣어놨어, 이렇게, 돈을. 그러면 나는 그 1년 후에 이자를 얼마를 받느냐? 이율을. 연이율이겠지? 알이라고 합시다. 알. 0.3, 뭐 0.01, 그러겠지. 0.3이면 30%야. 0.02면 2%고, 그지? 그니까 만약에 2천만 원에 2%면 얼마야? 20만 원. 그렇게 산수가 약한 거? 아니, 2천만 원에 2%면 먼저 2천만 원을 220 줄여서 곱하기 하니까 40만 원 아니야? 그러면 2천만 원을 연이율 2%면 이제 어마어마한 거야. 생각보다 은행 가면 연이율 2%짜리가 없어요, 그래, 요즘에. 근데 2% 준대, 은행에서. 그럼 나중에 돈을 많이 벌었어. 우리 상은이가 2,800만 원을 벌었어. 전 재산. 은행에 넣어놨어. 그럼 1년에 얼마죠? 50만 좀 안 되겠죠. 그럼 매달 얼마 써야 돼? 약 4만 원? 노후 자금이네, 그지? 내 말 이해돼? 그러면 1년 뒤에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냐 이거지. 자, 원금 없어져? 아니요. 안 없어져. 그 다음에 원금에다가 이율을 곱하면 그게 바로 이자예요. 그래서 얘를 더하니까 이걸로 묶어주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1 플러스 R을 곱하시면 되는데 요 1은 뭘 가리켜? 원금. 요 R은 뭘 가리켜? 이자. 이해되나요? 1년이 또 지났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자가 붙어요. 그럼 이자에 이자가 또 붙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해요? 복리법. 복리. 반대말은? 달리. 달리는 이자에 이자가 붙지 않아요. 2천만원이 이만큼의 이자가 늘었지만 그 다음 연도에도 2천만원에 대한 이자만 붙습니다. 그걸 달리법이라고 하는 거야. 복리라고 하는 건 2천만원이 2,040만원이 됐어. 그럼 40만원까지 합쳐서 이자가 또 붙어. 그걸 복리라고 하는 거고. 그럼 달리가 좋아? 복리가 좋아? 복리요. 그럼 당연히 은행에 가면 달리가 많을까? 복리가 많을까? 달리요. 생각보다 달리 많아. 얘들이 몰라서 그렇지. 니들한테 10원이지만 정리 인구 합치면 어마어마한 돈인 거야. 근데 실제로 많이 당해, 은행 가서. 잘 몰라서. 아무튼 그러면 여기에 난 돈 얼마나 생기느냐. 그럼 얘가 원금인 거야. 그러니까 2천만원 곱하기 1 플러스 R이 원금이 되는 거고 다시 이 원금에 뭘 곱해야 돼? R을 곱해줘야 요게 이자야. 이 말 맞는 거야? 그 다시 얘를 묶어. 2 곱하기 2천만 원에다 1 플러스 R을 묶었더니 또 1 플러스 R이 더 제곱이 되신 거야. 그래서 이게 이자랑 줄 때마다 한 번 갈 때마다 1 플러스 R을 하나씩 곱하시면 돼요. 1은 뭘 가리켜? 원금. R은 이자. 내 말 이해 돼요? 그러면 반대로 자, 이게 오늘자야. 내가 오늘자에 2천만 원을 모으려고 했어. 1년 전에. 그럼 1년 전에 은행에다 얼마를 집어넣어야만 오늘자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어? 딱 2천만 원이 필요해. 그럼 얼마를 집어넣었어야 나는 1년 전에 얼마를 넣었어야 2천만 원이 돼 있느냐? 이게 문제야. 그럼 어떡하면 돼? 나누면 돼. 1 플러스 R분의 2 곱하기 2천만 원 이렇게 하게. 왜? 이게 원금이 되면서 1년 동안 뭘 곱할 거니까? 1 플러스 R를 곱할 거니까. 이 말 이해하나요? 이 말 이해 돼요? 그러니까 얘가 과거로 가면 1 플러스 R을 나누면 되는 거고 미래로 가면 1 플러스 R 곱해가면 되는 거야. 이 말 맞아 안 맞아? 이해되고 있는 거야? 이것만 이해하면 돼. 이 식만 이해가 된다고. 재테크 기초야. 이
이자란 놀이가. 근데 진짜 그거 알아? 민지가 매달 10만원 적금을 1년 동안 들었어. 엄마 선물 사드리려고. 그럼 1년 뒤에 매달 10만원 듣고 나면 민지가 오늘자, 오늘 며칠이지? 9월 11일? 그래서 오늘자에 적금을 들어. 10만원씩 내가 매달 낼게요. 그러면 맨 마지막 내는 건 언제야? 1년짜리 계약을 했으면 매월마다 10만원씩 내. 그럼 내년도 8월 10일날 마지막 내는 거야. 그리고 내년도 9월 10일이 돼야 돈을 줍니다. 만 1년이 되셔야. 이해되나요 뭔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민지가 10만원씩 원금이 120만원 넣는 거잖아. 근데 이자가 좀 붙었겠지? 당연히 적금이니까. 그래서 뭐 130만원에 받았다 쳐. 그럼 10만원을 번 거네? 근데 그 1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낸다? 일명 이자소득세. 이자란 소득이 붙었으니까 야 너 돈 벌었네 세금 내 가 이자소득세인 거야. 근데 은행에 가보면 물어봐. 직원분들이 혹시 이거 비과세 통장인데 뭐 이런 말 들어봤지? 비과세, 과세가 없는 통장. 이 통장은 네가 해서 세금을 물지 않겠다. 얼마까지 벌면. 이런 게 비과세인 거야. 알아야 돼. 은행 직원이 비과세 준다 그러면 어 나 그럼 싫다고. 어 나 그러고 나 세금 내야 된다고. 이런 늘 없을 거잖아. 물론 이런 얘기들을 하려면 돈이 통장에 얼마 정도 있어야 돼? 한 500억? 있어야 뭐 의미가 있겠지. 그치? 뭐 통장에 돈이랑 끼켜야 2억 있는데 매달 뭐 3만원 붙어봤다 뭐하겠어 봤다가 3만원 몇 장도 갖고 안 나올 텐데. 됐니? 뭔 말인지? 이자란 말 이해돼? 느낌 와? 간다. 지금부터 첫 번째 적금이야. 현재 뭐 1년 또는 한 달 기간이야. 기간. 두 번째, 세 번째 점점점에서 이게 N-1 이게 N이라고 합시다. 상우이가 매달 은행에 가서 라지 A1씩을 넣기로 합니다. 적금을 들었어요. N번짜리. 이율은 R이랍니다. 뭐 이율 연일인지 R인지 모르니까. 그렇다면 내가 매달 라지 A1씩 N번을 냈을 때 이 N번 후면 나는 돈 얼마 받을 거냐가 문제인데. 잘 봐봐. 내가 성우한테, 야, 성우야, 내가 너한테 100만원 줄 거 있는데, 오늘 줄까? 1년 뒤에 줄까? 라고 물어보면 언제 받아야 돼? 오늘 받아야지. 왜? 그치, 오늘 받아서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생기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게 날짜가 틀어지면 금액이 달라집니다. 뭐 때문에? 이자 때문에. 그럼 그 이자는 무슨 효과를 갖고 있느냐? 이자는, 날짜를 맞추기 위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오늘의 100만원과 내일의 100만원 값어치가 달라요. 왜? 이자 때문에. 돈 항상 뭐가 붙어야 되니까? 이자가 붙어야 되니까.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걸 맞추려면 날짜가 맞아야 같다 안 같다라는 표현이 가능한 거야. 이 말 이해 되나? 이해 돼? 그 날짜를 맞춰주기 위함이 이자인 거야. 내가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이자는. 나도 이자가 붙으면 쟤도 붙을 거기 때문에. 됐어? 간다. 이 표만 그릴 줄 알면 돼. 내가 N번짜리 적금을 들면 나는 뭐 N달 맞아 N달 N개월 한 달 요 한 달치를 여기서 내는 거야. 이거를 기시급이라고 그래. 기간에 시작할 때 급 낸다. 한자로. 이거 잘 안 써. 매월 초에 내겠지. 야, 은행 가서. 누나, 나 통장 하나 만들어줘. 나 이거 한 달 뒤에 줄게. 만들어줘, 누가? 미친놈이라고 그래. 오늘 내가 10만원을 내면 이 10만원은 이 한 달치를 미리 내는 거야. 이 말 이해 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한 달치를 여기 내는 거야. 또, 여기 한 달치는 여기서 내는 거고. 여기 한 달치는 여기서 내는 거고. 쭉 내다가 보니까 여기 마지막 한 달치를 여기서 내서 끝나는 거야. 그럼 실제로는 몇 번 낸 거야? N번 낸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여기서 내면 돈 안 줘. 한 달 있다 가야 돈을 줘. 이게 만기야. 이해했나요? 이거 이해만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잘 들어. 이해 못하면 애들 미치던데. 내가 매달 낮에 이원씩을 넣었어. 그러면 나중에 이때 가면 돈 얼마 줄까 나한테? 이게 문제야. 근데 모든 돈은 은행에 들어가는 순간 뭘 받아? 이자를 받아. 그러면 내가 이날 받은 이 돈에 대한 이자와 이 돈에 대한 이자는 같아 달라? 달라. 왜? 말지 않더니. 그 어떻게? 따로따로 계산. 내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든 거거든. 뭐 이 금리가 똑같다고 쳐. 똑같은데 적금을 넣지 않고 오늘 10만 원으로 통장을 하나 만든 거야. 한 달 뒤에가 10만 원으로 새로 하나 통장을 만든 거야. 또 한 달 뒤에가 또 더 통장을 또 만들어. 통장 나중에 몇 개 돼 있어? N개. 그걸 나중에 이날짜 들고 가. 돈 다 사주세요. 랑 같을까 다를까? 얘들아, 집중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헷갈리면 나중에 미친다. 뭐든지 처음 배울 때가 중요한 거야. 다시. 자, 내가 오늘 가. 가서 10만 원을 주면서 통장 하나 만든다니까? 됐어? 나 들고 있어, 그냥. 한 달 뒤에 가. 다시 10만 원 주고 통장 하나 또 만들어. 통장 몇 개 됐어? 예, 자, 또 들고 있어. 한 달 뒤에도 가. 10만 원 주고 통장 또 만들어. 나중에 계속 인수를 해. N번을. 그 이걸 다 들고 가서 이 날짜에 갖고 와. 다 쳐주세요 라고 하면 적금은 금액이랑 내가 찾은 금액이랑 다를까? 같아요. 아니 이 날짜에 돈은 이자 몇 번 받아요? N번 받아요. N번치 이자를 받아요. 얘 몇 번 받아요? N-1번 받아요. 왜? 한 번 늦게 냈기 때문에. 이날 들어간 돈은 이자를 N-2번을 받을 거고요. 이해 됩니까? 그래서 이 날짜에 받을 돈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시면 이 돈을 따로 계산하십니다. 이 돈은 이자를 몇 번 받아요? N번. 그럼 얼마가 돼 있어야 돼요? N번. 맞아요? 이 날짜 돈은 이자 몇 번 받아요? N번. 이렇게 진행하다가 맨 마지막에 낸 이 돈은 이자 몇 번 받는 거예요? 한 번. 이걸 다 더하시면 내가 원하는 금액이에요. 물론 세금 같은 생각하지 말고. 무슨 수여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얘가 초항으로 보면 분비가 얼마야? 1 플러스 R. 맞아? 얘가 초항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식이 나오는 거야. 근데 얘가 애우지 말라고. 절대 이렇게 아래로 애울 필요 없어. 이게 나오지도 않고 문제 나오면 이 표를 그릴 줄 알면 돼.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힘내! 가장 흔한 게 이런 거겠지. 나 지금도 그려서 푼다. 봐봐. 2014년 1월 초부터 월 이율 0.5%에서 한 달마다 복리로 매월 초에 50만 적립했는데 2015년 12월 말에 얼마 받을 거냐? 기간 몇 달이야? 몇 개월이야? 24개월인 거지. 그러면 나 같은 편은 이렇게 그립니다. 현재 0, 1, 2, 점점점, 23, 24. 이 날짜가 2014년 1월 초, 2015년도 말인 거야. 근데 돈은 날짜가 중요한 거야. 언제짜 물어봤어? 이 날짜에 돈 얼마냐 물어봤어. 그치? 그럼 이 날짜 돈을 찾아야 돼. 날짜 확인 잘해야 돼. 자, 그런데 여기 한 달치를 얼마씩 내야 내가 지금? 50만원. 그럼 50만원 곱하기 10에 5세인가? 여기 또 얼마네? 50만원. 이렇게 매달 냈는데 여기까지. 그리고 싹 더 얼마냐 이게 문제인 거야. 이해했어요? 자, 이 돈 이자 몇 번 받아요? 24번을 받아요. 그죠? 한 달에 한 번씩 받는 게 이자가. 이거 얼마나 했는데? 0.5%. 5%면 0.00 거지? 그러니까 이 돈은 50만원 곱하기
1 플러스 0.005의 전체 24생들. 이만큼 불어나있다. 이 날짜의 이론과 이 날짜의 이론은 같은 돈입니다. 불어난 게 아니고요. 이 말 맞아요? 모든 돈은 은행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날짜의 이론과 이 날짜의 이론이 같은 거라고. 이자는 돈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날짜 맞추기용이라고요. 다시 이돈 이자 몇 번 받아요? 23번. 23번을 받아요. 23번. 뭐냐 23번. 점점점 하다가 맨 마지막 낸 이돈은 이자 몇 번 받은 거예요? 한 번. 이걸 싹 더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적금이에요. 총 얼마인데? 예, 총으로. 오케이? 공비 얼마야? 1.005. R-1분의 초항 50만원 곱하기 1.005. 곱하기 1.005의 항총 몇 개야? 24개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에요. 이 값은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얼마라고. 넣어서 산수하시면 돼요. 이해되는 거예요? 어쩌면 나중에 골치 아파. 할 때 확 잡아 빨리. 이해만 하면 돼. 상황 중에 이해만 하면 된다고. 근데 이해가 안 하면 나중에 미치겠나 봐요. 되게. 그냥 멍청이 외우지 말고 저렇게 표 그려서 푸세요. 저 표만 그려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왜 계산을 저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만 오시면 된다고.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원리합계. 원금의 원, 리, 이자, 이, 합, 합계야. 마지막 어디요? 요거요? 이거 싹 더하면 단, 얘를 처음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쭉 올라가서 더할 거니까 무슨 소리다? 등비 소리다. 이게 공부다. R-1분의 초항 곱하기 R의 총 24개니까 24승 마이너스 1 등비 한 번씩. 뭐 이해 안 되면 얘기해 빨리. 박희준 이해 돼? 맨날 이해해. 이해선 이해 돼? 진짜로? 돈은 강해야 돼. 딴 거 몰라 돈은 잊어버리면 안 되지. 0.5%가 0.005니까 1 플러스 0.005면 1.005가 공비죠. 광규준이 이해 돼요? 뭐가 살짝 불안하죠? 그죠? 돈이 안 친해서 뭐가 이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나는 이거 직접 안 하고 은행에서 힘들어 할래요. 굳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켜요 힘들게. 난 돈 없어요. 은행 갈 일도 없고요. 말을 해. 이거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해 안 되면 미치는 거 이거. 자, 이번에는 대출 얘기를 할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은 기본적으로 날짜가 달라지면 금액이 달라져. 뭐 때문에? 이자 때문에. 그 이자가 뭐라는 걸 갖는 거야? 날짜 맞추기 이합인 거야, 이자는. 이 말 이해하니? 이 느낌만 오면 돼. 내가 오늘자에 라제이라는 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현재 항상 한 달, 두 달 해가지고 M달 동안에 내가 돈을 다 갚을 거예요. 그렇다면 매달 얼마씩 갚아야 되느냐? 그게 문제야. 이해했어요? 이자라고 하는 건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오늘 돈을 빌잖아요. 그러면 오늘 돈을 갚지 않아요. 한 달치는 이 기간에 한 달치는 여기서 갚습니다. 왜? 내가 오늘 1,000만 원 빌려서 100만 원 갚아버리고 900만 원 빌린 거지 1,000만 원 빌린 게 아니야. 또한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더 늦게 받아야 이자를 더 받아요. 이 말 이해 돼요? 아니 빌려간 사람이 네가 돈이 많아. 현수가 돈을 빌려갔어.
빌려가도 갑자기 갚아 그냥 바로. 기분 나빠. 왜? 이자 얼마 안 주니까. 좀 돈을 오래 써야 1년 정도 써줘야 얘가 이자가 많이 생겨서. 현서 나 돈을 많이 갚을 거 아니야. 그럼 그만큼 돈을 버는 건데. 이자가 저한테 생겨요? 네가 은행이라면 또는 대출업자, 대부업체 뭐 이런 데 있잖아. 제3금융 제3금융권 어? 불법 채권 이런 거 있잖아. 사채업자 간단한 말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치면 당연히 돈을 이자를 네가 더 많이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돈을 오래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기간을 늘려야만 당연히 이자를 더 받는다고. 그래서 근데 왜 빨리 갚으라 그래요? 걔는 난 10년째 안 갚았겠지. 이거 못 갚을까 봐 빨리 갚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니까 얘가 돌아갔고. 자, 오늘자 내가 가서 라제랑 돈을 빌렸어. 그래서 매달 이 한 달치를 여기서 갚는 거야. 여기 한 달치를 여기서 갚는 거고 이렇게 쭉 갚아서 여기 한 달치는 여기서 갚아요. 여기 한 달치는 여기서 갚는 거. 그러면 딱 내가 갚은 돈과 빌린 돈이 같으면 딱 끝나요. 내 말 이해 되나요? 근데 이 돈은 다 똑같이 간다고 합시다. 에이, 이게 뭐하는 형태예요 지금? 유치원도 아니고 색깔 칠하기 하고 그래요. 요새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 색깔 칠하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럼 논리는이래요. 내가 빌린 돈하고 갚은 돈이 같으면 맞나요? 근데 이날 갚은 이 돈과 이 돈이 같아요 느낌이? 날짜가 틀려서 그 서로 비교를 못해요. 날짜가 안 맞습니다. 이 말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실제 내가 낸 이 날짜 이 돈과 이 날짜 이 돈은 값어치가 달라요. 내가 오늘 100만원을 갚고 다음 달 100만원을 갚았다면 실제 이 100만원과 이 100만원은 느낌이 다르다고요. 왜? 이자 때문에. 당연히 얘가 많이 갚은 겁니다. 왜? 이 돈이 좀 더 진행되면 뭐가 생겨? 이자가. 그러니까 더 된 거야. 그래서 돈이 날짜가 막 맞춰줘야 둘이 같다 안 같다 얘기를 하는 거지. 돈 날짜가 틀리면 이 돈을 가지고 둘이 같은 돈이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 느낌이 오면 돼 지금. 그럼 이렇게 돼 논리가. 모든 책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날짜가 다르니까 날짜 옮겨요. 그럼 이 날짜를 이 돈으로 옮기면 라제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승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날짜에 이 돈을 빌렸지만 이 날짜로 보면 이만큼 빌린 거랑 같은 거예요. 이 말 이해돼? 느낌 와? 느낌 오는 거야? 이자가 날짜 맞추기 이야기라고요. 내가 놓은 이 낸 이 돈은 이자를 몇 번 생겨요? 이자는 돈이 불어나는 게 아니야. 날짜 맞추기 이함인 거야. 그럼 n-1번 생길 거 아니야 이자가. 그럼 20a에 1 플러스 r에 n-1승이라는 돈이 될 텐데 이 날짜 이 돈과 이 날짜 이 돈은 같은 거야. 이 날짜에 갚은 이 돈도 옮겨보면 1 플러스 r에 n-2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날짜 이 돈과 이 날짜 이 돈은 같은 거라고. 이렇게 날짜를 다 옮겨서 맨 마지막 전에 낸 이 돈은 이자가 한 번 붙을 거 아니야. 얘는 그대로 읽고. 그럼 이게 내가 다 더하면 이 날짜 입자에서 갚은 돈이 되는 거야. 이 말 맞아요? 이 말 이해돼요? 그때 이 돈과 이걸 싹 더한 돈이 같으면 되십니다. 네? 이걸 싹 더한 돈이 내가 갚은 총 돈이야. 이 날짜 입장에서 이 돈과 이 돈이 같은 돈 된다. 어렵나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면 빨리 얘기해요. 이거 갚아야 되는 돈이 좀 끝에 있는. 이게 다 갚을 돈, 이게 갚은 돈입니다. 이게 갚아야 될 돈이. 아, 좀 다 더하면 조금. 그치, 이거 다 더한 돈이랑 이거랑 같으면 된다고요. 이건 빌린 돈이고 갚은 돈. 그럼 날짜를 무조건 여기에 맞춰야 되느냐? 모든 책에 보면 여기를 많이 써요. 근데 그런 건 아니에요. 이리 옮겨도 돼요. 이 날짜에 돈은 이 돈이거든. 빌린 돈.
그럼 얘들은 이렇게 옮겨요. 그럼 내가 아까 어떻게 하라고? 1 플러스 R로 나누라고. 그럼 이 날짜 이돈과 이 날짜 이돈은 같은 돈입니다. 이 말 이해돼요? 다시 이돈도 옮겨요. 그럼 두 칸을 들어간 거니까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나누시면 돼요. 다시 쭉 진행하다가 이돈을 미리 옮기면 점점점에서 1 플러스 R의 n-1승의 a가 될 거고 맨 마지막 낸 이돈을 옮기면 1 플러스 R의 n승의 a가 되는데 이걸 싹 더하니까 이거나 같대더라. 풀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식도 같아요. 그러니 돈을 같다 다르다를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 날짜부터 맞춰요. 그 날짜를 교정하기 위한 게 이자이고. 그러니까 문제 나오면 이렇게 그려서 풉니다. 나도 진짜로. 똑같이 안 나오니까 저런 거 공식 애우지 말라고. 절대 똑같이 안 나와. 이해 돼? 이 정도 이해 되시면 돼요. 내 생각에. 49번. 내가 지금 원리학계 시간 투자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니네가 워낙 못해서 내가 지금. 봐봐요. 2014년 1월 달에 2천만 원을 빌렸어요. 근데 1월 말부터 12년 말까지 그럼 총 몇 개월짜리야? 36개월. 현재 1, 2, 점점점, 35, 36 써야 돼. 이 날짜 얼마 빌렸대? 2천만 원을 빌려서 1월 말부터니까 이 돈을 여기서 갚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 한 달치를 여기서 갚은 거야. 그거를 얼마나 갚았다, A1을. 또다시 여기서 A1 갚았겠지? 쭉 갚아가 여기에 갚아서 A1, 여기까지가 A1 된 거야. A2 해라, 이 문제. 이해했나요? 계산은 1이 할까요? 한번 해봅시다. 1 옮길 거야. 몇 칸 가야 돼? 한 칸. 뒤로 갈 거야. R이 얼만데? R이 월이율 1%니까 0.1이네. 얘는 1.1분의 20A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날짜 이돈과 이 날짜 이돈이 같은 거예요. 이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고 절대로. 이자를 재테크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가 닫게 돼요. 왜 1.1이? 1%니까 0.01. 말을 해. 그냥 왜라고 묻지 말고. 얘는 몇 칸가? 두 칸을 뒤로 가니까 두 칸을 나눠야죠. 이렇게 진행되다가 얘는 몇 칸가? 이러니 1.01에 몇 칸? 35칸. 분의 20A. 맨 마지막 이돈은 1.01에 36승분의 A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다 같은 돈이야. 이 날짜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 몇 명은 헷갈리는 것 같은데. 그냥 한 번 헷갈리면 골치 아프다. 다 더할 거야. 얘를 초항으로 볼까? 그럼 공비가 얼마지? 1.01. R-1분의. 1분의. 초항이 1.01에 36승분의 20A 곱하기 1.01에 36승 마이너스 1. 됐어요? 분모분자에다가 1.9에 36승을 곱할게요. 이렇게. 이거 얼마래요, 문제에서? 1.4. 1.4. 그럼 얘 0.4. 0.4A. 0.4A에다가 얘가 1.4, 얘는 1, 0.01? 그럼 곱하 얼마지? 0.01 곱하기 1.4. 얘 띄면 되지, 0. 4. 띄면 14. 2, 7. 100 곱해. 7분의 200에 A. 이 값이 얼마 된다? 2천만 원. 이 띄고 7 곱하니까 매달 얼마씩 공두개 띄면 10만 원인가? 매달 70만 원씩 곱하네. 저게 뭐예요? 김동그란. 이거 싹 더한 거? 이 날짜 돈이 이동 띄고 이 날짜 돈이 이동 띄고 다 더한 거. 더하겠다. 그래 갚아. 이 날짜로 맞춰서 계산하고 싶은 거거든. 모든 돈의 날짜를 다 이리 옮긴 거야, 이 날짜로. 2014년 2월 달에는 돈이 저. 실제 이 날짜 낸 돈이 이 돈이지만, 이 돈을 이도 옮겨보면 이 값어치가 된다고. 그러니까 실제 이 날짜에 보면 이만큼 갚은 거야. 이 날짜는 이만큼 갚았지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게 100만 원인데 이게 90만 원이 됐다가 이자가 늘니까 100만 원 된 거야. 그럼 이 날짜 100만 원과 이 날짜 90만 원은 같다 이 논리거든. 의미가. 그러니까 이 날짜 얘를 가만히 두고서 얘를 옮겨서 싹 구하면 날짜를 다 똑같이 맞췄으니까 다 더하면 내가 같은 돈이 되는 거야. 이 날짜 입장에서 얘가 빌려도 되는 거. 그러니까 얘를 갖다 여기서 할지 여기서 할지 아무데 해도 돼. 날짜만 맞추면 상관없는 거.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이해가 오면 끝난 거야. 정확히 정리가 돼. 이 그림만 그릴 줄 알겠다. 아, 뭔 말인지 알겠다 정도 이해가 되면 돼. 얘기는 그럼 원래 아까 틀릴 일 없어. 너 집에서 문제 풀면서 이런 그림만 그려보시라고. 나도 그려서 푸니까 지금 됐나요? 뭔 말인지? 예. 뭐 이런 게 약간 변형된 거겠지? 이제. 내가 너무 다 풀면 또 재미없잖아. 그치? 너무 많이 풀었지 지금. 그럼 니들 풀 게 없잖아. 그럼 또 삐질 거잖아 현수가. 선생님 다 풀어서 내가 공부할 게 없네. 이 나쁜 새끼야. 그러니까 다음에 풀고 이겨갑시다. 이거 보니까 옛날에 기출문제인데 살짝 변형. 자 봅시다. 지희는 2014년 초에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려서 14년 말부터 A1을 갚았다. 매년 말에 전년도에 비해서 6% 증액된 금액을 갚았다. 그러니까 매년 똑같이 갚은 거야? 아니. 아니지. 6% 증액된 것만큼 갚은 거래. 이해했어? 그렇다고 할 때 2023년도 말까지 그럼 총 몇 년짜리야? 10년짜리야. 10년짜리가 되는 거고 단위는 1년마다 돈을 갚은 거지. 횟수는 10번이 되는 거지. 그러면 또 아마 표를 그리기에 현재 1년, 2년, 점점점 2년? 9년, 10년. 그래서 내가 이 날짜에 얼마를 빌렸어? 1,000만 원을 빌렸어. 그런데 이날 말에 14년도 말에 내가 스몰 A1을 갚았대. 근데 그 다음 년도부터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전년도에 비해 6% 증액된 금액을 갚았대. 6% 증액이니까 1.06의 A1 갚은 거 아니야? 증액시키 하면서 갚을 돈을 늘리래. 6%만큼. 네 말 이해돼? 3번째는 얼마 갚았겠어? 여기 돈보다 다시 또 증액을 시켜야 돼. 1.06의 제곱 A만큼 갚았겠어. 점점점 갚다가 9번째는 얼마 갚아? 1.06의 8승 A. 규칙이 3이면 2고 2면 1이야. 하나 빼.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이 돈은 여기서 갚을 건데 얼마 갚을 거냐면 1.06의 9승의 A만큼을 돈을 갚는 거야. 이게 0.06이니까 이해했어? 이렇게 갚았다. 그렇다면 A 얼마냐? 이게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이 안 나오니까 문제 읽으면서 이 표만 그릴 줄 알면 된다고 내 얘기는. 자, 우리는 똑같아. 이 날이 빌린 돈, 이 돈이 빌린 돈이고 이게 다 갚은 돈이야. 갚은 돈 다 더하면 빌린 돈과 같으면 끝나 게임은. 단, 뭐 해야 돼? 날짜를 맞춰야 돼. 날짜를 1이 맞춰볼까 이번에? 이 돈은 옮기니까 1,000만 원 곱하기 이율이 얼마래? 6%. 그럼 1 플러스 0.6에 대해서 몇 승? 10승. 이만큼 빌린 거야. 이 돈은 이리 옮겨야지. 몇 칸부터 이자가? 9칸. 얘는 1.06의 A가 원금인데 1.06이 8칸부터 얘가 원금인데 1.06의 제곱이 원금이었는데 몇 칸부터 이자가? 7칸.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맨 마지막 이전 이거는 1.06의 8승의 A가 원금인데 이자가 한 번부터 맨 마지막 돈은 이 날짜 같아. 그냥 변동할 게 없지. 이걸 싹 더하면 내가 갚은 돈인 거예요. 얘랑 같은 돈 되는데 등비가 아니야. 그치? 다 똑같아. 안 똑같아? 다 똑같잖아. 응, 다 똑같아. 몇 개 있어? 10개. 1.06의 9승의 A라는 돈이 10개가 있는 거야.
갔다 라고 풀어서 A 번. 그러니까 문제가 한 십몇 년 됐어. 이번에 나온 시험 나온 지가 살짝 고치긴 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변형이 된다고 했어 문제가.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문제 읽으면서 이렇게 표현을 그릴 줄 알면 된다고 내 얘기는. 그걸 연습을 한두 번만 하라고. 그리고 아 할만하네, 괜찮네, 나 이해했다, 자신 있어 라고 느끼면 끝이야. 공부할 때 최고는 아 할만하다, 나 이거 자신 있다, 까짓 건 뭐 하면 되지 이런 느낌 오면 수학공부 끝나. 더 하려고 했으면 해. 뭐 좀 이해 안 된다, 물어보고 싶다, 째려보지 말고. 어디? 이거 동그라미? 이 날짜에 돈이 빌린 게 1,000만 원이지만 날짜를 1이 옮기려다 보니까 이자가 10번을 붙는다. 근데 이자가 6%라며 그럼 1 플러스 R에 10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날짜 이론과 이 날짜 이론이 같다. 왜? 날짜를 맞춰서 같다를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야. 그건 알겠는데. 10수? 아니 그걸 왜 세우지? 10칸이니까. 한 칸에 하나씩. 5번. 자, 뭐 문제 있으면 얘기해. 뭐가 이상하다. 내 설명이 기가 막혔나? 답이 5번이 몇 번이야? 답은 누가 답을 써서 미리 숙제를 주려고 저 두 것들이 지금 쉽게 나도 해라 이거지. 그것도 야 나도 그거 할 줄 모르겠지 지가. 어떤 능력이 있고. 아니 얘랑 그냥 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면 이게 한 개 남을 텐데. 뭐 그러니까 제가 되게 동원한 게. 아 답도 어. 그래 까짓 거 뭐. 야 이거 팀은 1점 본 거 아니야? 네. 우리 팀은 6승이고 6승 100만 원이니까 얼마야? 106만 원 딱 5번 이러겠네. 이게 이제 돈 계산의 기본 논리야. 그냥 요 정도만 등비 나온 김에 좀 몇 개쯤 배우고 가는 거야. 등비 합을 써먹다 보니까. 근데 솔직히 이 원리학기는 유행이 끝났어. 시험 잘 안 나와. 그럼 학교 시험 낸다? 학교 시험 낸다. 수능생한테 물어봐야 좋아하는지. 56번! 이번 주에 해요 실량은 등차 등비 끝내기. 그게 어디까지예요? 등차 등비 끝내기. 그러면 원리학교 전까지? 아니요, 등차 등비 다 해서 너 죽으려고 잔대를 긁지 말고. 원리학교 하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추석이니까 하는 거죠. 추석일 때 퀸이 엄마가 잠부리고 신부리고 가서 공부하면 되잖아 방에서. 아니면 엄마 음식할 때 옆에 누워서 없대 공부해. 그럼 잘 안 시키잖아. 아니면 엄마 그러나? 야 일어나. 갑자기 이 새끼가 알아도 주세요. 똑바로 앉아라. 키 더 작아진다. 104문제 104문제 있다고? 104문제 내가 이미 꽤 많이 풀었어. 도둑 놈아. 자, 봐봐. 6번.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피병충이 발생을 해서 2006년도부터 매년 농작물의 피해량이 전년도 피해량과 총 피해량과 같았다. 이해 돼? 수학을 한 줄 한 줄 끊어서 읽어야 돼. 봐봐. 이해 되냐고. 이해했어? 여기까지 두 줄, 두 줄. 죽어? 아니, 병충이 이게, 왜 발생했을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피가 뭘까? 페리카나? 이런 게 아니라고. 이런 건 이게 뭐야? 초딩인지, 진짜 내가. 아니, 그냥 피해량이 있는데, 2006년도부터는 매년, 그지? 농작물 피해량이 전년도까지 총 피해량과 같았다. 엄청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럼 전년도 피해량과 지금의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실까? 더 하면 더 좋아요.
2007년까지 누구만 만나라 짜지니까 그러니까 다 합쳐서 가야 되네. 2006년까지는 2007년까지는 아니 누구만 만나라 까지니까 그러니까 더 해서 가야 되네. 맞아 2007년이었다는 아니 여기 보면 그 전년도까지에 아, 그러니까 이 말인 거지. 전년도 다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2000이면 이만큼 있는데 여기에서 뭐 병충해가 뭐 A, 2A, 3A 있었다면 올해는 얼마 발생한다? 6A. 이게 이 말인 거지. 그러니까 수학을 문제 읽을 때 끊어야 돼. 그런데 2012년도 여름에 피병충을 막는 약품이 개발되어서 2012년도 피해량은 전년도와 같았고. 네가 속으로 하면 안 될까 이제? 14년도의 폐량은 작년도 폐량의 2분의 1로 줄었으며 13년 이후에도 매년 폐량은 전년도의 2분의 1만큼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렇다면 2015년도까지 병충해에 대한 총 폐량이 A였을 때 17년도의 폐량은 얼마일까요? 국어 문제네. 우리 해설이 한숨 쉬는 거 봐라. 수학이 4줄만 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8줄 9줄 나오니 그 같은 게 자 문제가 어디 나왔어? 2015년도까지의 피 병충해 총 피해량 2005년 이만큼 총 피해량이 A였던 거야? 그럼 2006년도까지는 얼마가 돼? 여긴 얼마야?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아니겠다. 이게 맞겠지? 아 이렇게 써? 그냥 가운데 헷갈리니까 이게 2006년도 이렇게 써? 이게 2005년도까지고 이렇게? 그럼 여기 얼마야? A. A? 어디 써있어 이거는? 2006년도 써있어! 2006년도부터는 매년 농작물 피해량이 전년도 총액인 것 같다! 이 총액이 A니까 여기 A다. 피해량이 써있네. 그럼 저게 뭐예요? 그 중간에 쑥 들어간 데기. 중간에 쑥 들어간 데기? 2005랑 2006년 이게 2005년이고 2006년이고 보통 수업하다 이런 문제도 막히진 않는데 이게 2007년이야 그 얼마야? 2A 2008년이면 4A 그 어디까지 갔어 지금 문제가? 12년도? 12년도? 그럼 여기 2012년도로 해 그 얼마야? 8년도가 4A, 9년도는 8A, 10년도는 16, 11년도는 12년도는 64. 그럼 2의 6승의 A만큼 되는 건가 이렇게? 그런데 2014년도부터 어떻게 된다고? 반씩 줄어. 여기 얼마야? 네가 64라고 했잖아. 근데 전년도랑 똑같으면 32 아니에요? 32네. 14년도 피해량은 전년도 반이지만 12년도는 전년도와 같았다. 32네. 그럼 얘는 얼마야? 16A. 16A. 14년도에는? 8A. 8A. 그럼 15년도엔? 4A. 4A. 16년도엔? 17년도에 A. 답인가 본데? 그냥 A. 연까지니까 다 연까지야? 다 더해야 되네. 다 더해야 되겠네 또. 뭘 아우야. 그럼 여기 앞에 32인가? 그럼 이만큼을 싹 더하고 여기 싹 더하면 되는 건가? 예. 그럼 맨 앞에 A를 빼면 이만큼이 등비니? 이거 등비 아니야. 맨 앞에 A 빼고 더하기 이거 다 더할 거야. 항이 몇 개야? 4개 열 하나 둘 셋 4개야? 5개야? 아니네 A 2A 4A 8A 16A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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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맞잖아요 여기 안 썼어 얘가 2의 제5승이거든 그럼 얘가 2의 5승 아니야 6개 아니니? 네 아이고 R-1분의 초항 A 2의 6승 마이너스 1 여기 몇 개 있어? 두 개. 이제 또 있잖아. 답이겠는데?
2배기 1이지. 어. 2에 2. 8, 16, 20, 24. 어, 맞지. 정우야, 얼마네? 128. 할만하냐고? 128이야. 128이지. 답이 없잖아. 127에 있잖아. 어딨어? 어? 미안해. 배웠어요? 어. 뭐 알아서 하세요. 야, 이런 거는 뭘까? 나왔잖아. 개념을 좀 있던데. 그냥 넣으면 돼. 저야 써먹냐고? 85번. 다음 회에다가 적당한 수를 집어넣어서 각각의 행과 각각의 열이 등차수에 이르도록 할 때 AB 신고해봐. 에이, 초과 초과. 얘는 3가? 얘는 마이너스 2고? 얘가 5니까 얘는 그럼 5 빼면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5인 거야? 얘는 3당 4고 스토프가 4에서 그럼 얘가 찾으면 되겠네? 얘가 등차수리니까 이거 몇 칸 갔어? 마이너스 4칸? 그럼 한 칸 마이너스 2네? 그럼 마이너스 5고 뭐? 이게 뭐 레벨스에 이런 게 있냐? 가오 떨어지게 이런 건 다음 그림과 같이 한 개의 한 직선 위에 PN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라고 여기는 같다 이 말 아니야? N에다 1 집어넣어서 읽으면 P12까지 거리는 P2수가 거리가 같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길이와 길이 같다. 그런데 P1점은 여기 있고 P2는 여기 있고 P3는 여기 있다. 그렇다면 40번째 점 얼마냐? 이게 문제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크지? 아니 얘가 몇 칸 줄었어? 3칸. 그럼 얘는 몇 칸 줄어? 3칸.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3칸을 몇 번 줄여야 40번째가? 40번. 120번. P1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누가 120번이야? 야 41번 119번 뭐예요? 39번이잖아 119번이 한 칸, 이 한 칸을 몇 번 가야 40번째까지 가? 39번 근데 얘가 5거든 그 5로부터 마이너스 3짜리를 39번을 가면 아마 A값 나올 거야. 귀찮아. 아, 귀찮아. 좀 틀리든지. 자, 얘는 두 칸 올라갔어. 얘는 몇 칸 올라가? 두 칸. 그럼 두 칸을 몇 번 올라가야 돼? 39번. 39번. 그럼 뒤는 78인가? 예. 이게 수학이니, 어디? A는요? 저기 있다. 아이씨, 문제가. 경찰 되겠어. 이런 거 괜찮아. 경찰. 에이, 이거 별거 없겠는데. 라스트. 자, 봅시다. 다음에 숫자 세 개가 등비수를 이룰 때, x-4x 얼마냐? 숫자 세 개가 이런 순서대로 등비수에다 가운데 제곱하면 양쪽 곱한 거랑 과대더라를 뭐라고 한다고? 등비중앙. 그따가 제곱할 거야?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 그럼 어떻게 해? 얘 구하래 얘. 근데 x-가우세트란 뭐 나오지? 소수부분. 그럼 x값을 n 더하기 알파라고 쓸까? 단,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작다, 1. 그러면 가우스 x를 주면 뭐 나와야 돼? n x-가우스 x 하면 뭐 나와야 돼? 알파. 알파.
그럼 저식을 알파 n 그다음에 n 플러스 알파라 고쳐볼까 이렇게? 제곱하면 n 제곱은 알파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랑 같아져야 된다. 등비 중앙. 정리 좀 해 이걸. 정리하면은 n 제곱에 마이너스 n 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0이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그다음에? 잊지 말아야 될 거. n은 정수. 정수이다. 여길 봐. 아가씨, 너 미스터 잠 여길 보라고. n은 무슨 수라고? 적당히 넣어봐 이제 지금부터. 다 넣어봐. 근데 양의 실수라고 그랬으니까 요 n 값이 최소 0이겠다, 그지? n이 0이면 알파도 0. 말이 안 되네. 알파 말 되나? 양의 실수. 양의 실수. 안 되겠네. n이 1 되면. 그러면 알파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이 1 돼서 얘를 다 풀어. 해야 돼. n이 1 되면 1 집어넣으니까 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곱해요. 그네고시 풀어. 알파는 2에 그네고시 깜지 않았지? 하늘을 찾아보는구나. 5 얘는 안 되겠네. 플러스는 아 마이너스 안 되겠네. 플러스 마. 왜? 이 범위에 있어야 되거든. 되겠는데? 그 말은 즉슨 알파값 2값이니까 저게 답이지. 답일 수 없어? 4가 더 있네. 근데 왜 n이 1이어야 돼요? 또 해야지. n이 2라고 하자. 잘못 쓴 것 같은데? 플러스. 자, 얘를 풀면 어떻게 돼? 마크 쓴 거지? 애니 2였어. 2 집어넣었어. 이런 식이 나와. 그대 공식 알파는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ac 5? 마이너스 안 돼. 플러스도 안 돼. 야, 2점 얼마에 많아서 1 더해봤자 1점 얼마에 많아. 저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 그러니까 실제 좀 해보면 이거밖에 없어요. 저 범위에 들어있는 게. 나 이렇게 푸는 거야. 마음에 안 들어갈게. 집중력이라고 어디 있냐. 토요일까지 전부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